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다육입니다. 오늘도 키팅장에 일찍부터 나와서 초벌할 화분들을 지금 늘어놓고 말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이 토요일이라 조금 있으면 가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초벌은 950도씨에서 12시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 더 말려서 열을 식힌 후에 그 다음에 열이 다 식고 그러면 유약을 바른 다음에 재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재벌은 1250도에서 12시간 정도 재벌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제가 화분 맞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화분이 요거는 다 말랐는데요. 자, 위에를 넓게 하고 아래를 줄줄이 만들어서 파도처럼 만들어 가지고 꽃 모양을 찍어 봤습니다. 위에도 꽃 모양을 가장자리에 찍어 봤습니다. 요거는 문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봤고요. 가장자리 옆에는 또 줄무늬가 좀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울퉁불퉁하게 그냥 만들어 봤는데요. 울퉁불퉁하게 그냥 만들어 봤는데, 위에다가 한겹 씌워서, 물이 떨어지네. 한겹 씌워서 또꽃 모양을 찍어 봤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꽃 모양 찍어서 잘라서 붙이고, 그다음에 줄기도 가늘게 해서 붙인 다음에 아래에서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는 만들다 보니 큰 분이 됐는데요. 이것도 돌가루를 가장자리 입혀서 좀 갈라지는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는 꽃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 봤고요. 아래쪽을 좀 낮게, 뒤쪽을 조금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다리 두 개가 있는 곳이 앞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게 앞이라고 할까요? 여기, 요건 좀 허전하죠? 자, 다리 두개 있는 데가 앞인데, 이게 앞이 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꽃을 제가 처음 만들어 봐서 많이 어설픈데, 자, 이건 판 작업으로 그냥 자르지 않고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뒤가 높은 거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아래는 좀 낮고. 자, 이게 나비를 좋아하는지 나비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네요. 여기 로고도 있고, 여기 손잡이도 만들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위에 구멍도 이렇게 시원스럽게 떨어졌습니다. 큰 화분이라고. 자, 이거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색깔을 무슨 색으로 칠할까? 하얀색 별을 칠할까? 노란 별을 칠할까? 노란색에다가 하얀색을 좀 섞어가지고 좀 칠하고 싶군요. 자, 이거는 다리는 틀어서 만들었고요. 안에는 동그랗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주관 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는 리본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비틀어 주었습니다. 단순하지 않게. 자, 이거는 벌집 모양으로 이런 좀 작은 분입니다. 이거는 여기 나무라 그러면은 나뭇잎이 있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앞이가 되면 좋겠네요.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 잠자리가 날아가는 모습, 그냥 울퉁불퉁 마음 가는 대로 만든 분입니다. 이거는 3단계로 만들어서 서로 연결해서 이어붙이고, 알파벳 S자가 유난히 이 마음에 닿는 것 같아서 스마트, 심플, 스윗, 쏘리 S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몇개 생각나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S자 로고를 넣어서 만들어봤고요. 요건 제가 목걸이를, 팔찌를 이렇게 달과 별과 뭐 이런 꽃과 이런 게 들어간 것을 팔찌를 본 기억이 나서 팔찌 대신 목걸이를 한번 연상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있는 걸 최대한 살려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든 초벌할 화분들 이제 가마가 있습니다. 가마에 들어갈 제 화분들을 쭉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피데이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